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요? 네. 슬리퍼 같은 게 있어요. 안녕하십니까? 간만에 콘텐츠 촬영. 안녕. 자, 또 다른 컨셉으로 멤버 또 네 명이서 또 그 컨셉에 맞는 노래들을 이렇게 플리에 딱 만들어가지고 뭔가 요즘은 또 유튜브로도 굉장히 또 노래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고려해서 또 이렇게 플리를 만들지 않아도 저희가 만들어준 플리를 또 듣고 그런 기분을 내고 싶다 할 때 또 이런 노래를 듣고 또 난 좀 오늘 좀 센치하다 할 때는 또 센치한 플리를 만들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저희도 오늘 좀 열심히 촬영해서 배러들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운 그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좀 노래만 들으면 자기가 하이틴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플리를 또 이렇게 짜봤고요. 또 짜주신 대로 저도 좀 그런 컨셉에 맞는 또 뭔가 행동들을 또 할 예정입니다. 오늘 그래서 살짝 헤매할 때도 너드남처럼 해달라 했어요. 원래 알죠? 하이틴 주인공, 남자 주인공들은 보통 다 너드남으로부터 시작하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아, 그리고 좀 이런 게 유행이래요. 유행이라 해서 하긴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거든요. 너무 아쉬워 말고 있다는 것만 알아줘요. 이런 애가 함께하고 있다, 나와. 찍었대요. 저 지금 땀나요. 저 이제 자러 갈게요. 안녕하십니까. 4시까지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, 다들. 4시 맞죠, 4시? 땡겨야 돼요. 4시는 아니야. 저 이 노래 30분짜리거든요. 그러니까요, 30분 동안 어떻게 해요, 이걸?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오, 이때 나 잘생겼다. 이때 나 잘생겼었네. 아유. 이제 장면 앞에 올라가면 안 돼요? 네. 하나, 둘, 셋. 아, 들어가면 안 돼요. 세 번째 재촬영입니다. 아무래도 진짜 30분씩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베리베리 멤버들이랑 다 같이 샵 가고
메이크업하고 어제 머리도 잘랐거든요. 그럴 때 기분이 좋고 배우들도 공백기에 또 보고 듣고 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하나 생겨서 너무 좋아요.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30분 동안 저희 노래 들으면서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하는 플레이리스트들의 곡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너무 신기했고 좋았어요. 배러 여러분들도 이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휴일날 노래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배러들에게 또 특별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그 찻잔 좀 주세요. 어떻게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청소 플레이리스트를 찍었습니다. 우리 멤버들은 또 막 각자 한 게 있는데 저는 멤버들이 어지른 거를 다 치우는 그런 걸 했고요. 그리고 배러들이 이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청소도 하고 뭔가 아침 햇살 맞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좀 기분 좋게 시작하면서 이불도 개고 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